제가 또 마산에 지금 휴가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좀 되게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사도 가야 되고 막 이사비도 모자라고 약간 좀 막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사람 술 한잔 사줄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봉투를 건네면서 50만원을 저한테 친구 이건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뭐 써라 이렇게 준 친구가 있었어요. 액수를 떠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다음에 언젠가는 이거 내가 두 배로 갚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적금이 다 돼가지고 이게 또 내가 계속 지고 있으면 나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만나면 그 당시에 먹었던 술집에 그대로 가서 은혜를 갚으려고 술 한잔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그 두 배의 금액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수표를 전달하면 친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 프라이드도 시켰어? 어, 프라이드 반마리. 이거는 더 받아. 얼마나? 뜨거워! 전형적인 옛날 한방식.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 한다, 이거.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했잖아. 그게 뭐가 변했는데? 음식만 쓰레기에서 일반 쓰레기 정도. 옛날에 내가 한참 어려운 시절에 그때 집 경매당해서 막 털리고 막 이러고 이사간에 만에 하는 그 시절에 니가 이제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봉투를 딱 건네주면서 이사비 보태 써라 이거 나는 이거 지금 근데 이 주도 내가 못 갚는다 이거 그래가지고 아 안 갚아도 된다 까먹고 어쩌면 사는구나 준다고 갚으라고 한 거 알고 준다고 했잖아 오케이 내가 안 갚아야지 이러면서 내가 언젠가 내가 다음에 그 여유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갚게 뭐 그러고 넘어간 거지 지금 생각해도 조금 돈 아니거든 솔직히 나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어. 난 내가 돈 빌려달라 말 어디한테 아무 절대 안 했거든.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근데 난 까먹고 있었다 진짜. 그걸 맞다.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도와줬을까? 왜 그 돈을 건넸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지. 그때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랬던 것 같다. 그게. 교회? 아니 그때도 신앙은 없었다 얘가 별로. 있었다. 아.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때문에 그 돈이 그냥 생겼어.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생각이 나가지고 왜 생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든 5년 됐을걸? 5년 넘었지. 야, 확실히 5년 넘은 게 내가 헤어진 게 5년 넘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 어쨌든 여자친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형이를 줘야 될 것 같다. 내 여자친구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단독으로 이렇게 행동하면은 네가 기분 나쁘지 않겠냐. 상해를 의논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래. 야 근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차라리 그것도 지금 주지 말고 우리 여행을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랬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냥 몰래 줬지. 난 기억하지 그때 딱 만원짜리 50개 딱 봉투에서 무심하게 탁 던졌지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해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랬는데 이 마음 씁쓸한 애가 되게 고마운 거고 말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가 몇 없었거든 근데 말하면은 그래도 힘들면 이야기해라 내가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 근데 니한테도 난 말했어 나는 했지. 돈은 절대 안 밀릴 거다 내가 내가 달래도 주지 마라 이런 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네 마음대로 돈을 준 게 니였고 먼저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으면은 또 이 사람의 생각이 또 다르거든 또 그게 야 내가 만약에 반대 입장이었으면은 나는 할 수 있었을까 하면은 달라고 하면은 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내가 가능한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꺼내주는 선택을 나는 그래서 나도 안 할 것 같긴 하거든 나도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늘 말하자면 이 새끼는 뭔가 되게 과해 뭔가 생각하는 게 남 생각하는 게 되게 과한 거지 되게 그래서 잘해보자고 뭔가 하는 게 너무 과해서 잘 안 돼 오히려 이렇게 적당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과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게 부담이었던 뭐였던 간에 그 당시에 나는 그날의 그 일에 대해서는 되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항상 나는 이게 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건 나는 반드시 두 배로 갚아준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거는 기억이 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또래 애들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 많고 뭐 주변에 뭐 맨날 아 나도 힘들다 니도 힘들다 뭐 그래 하는데 나도 심지어 내가 힘들다고 그랬지 근데 니 보면은 그냥 비빌 게 안 돼 날아갔으니까 그 니가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떻게까지 간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 집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 말한 적은 없잖아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이제 살다가 이제 날아가가지고 날아도 그냥 날아게 아니고 진짜 폭망 그렇게 나라 완전 갔다가
뭐 아니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그냥 뭔가면 연예인으로 치면 이상민 약간 같은 그런 어, 열심히 살고 그냥 청산하기 위해서 그냥 뭐 방송 열심히 찍고 뭐 그런 것처럼 그때 언니는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막 그렇게 했으니까 친구로서 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니를 보고 있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니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맨날 뭔가 안 좋았어. 그 마음 하긴 했었던 게. 그럼 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한대요. 이 새끼가 무너지면은 아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어. 와 저렇게 열심히 사는 애가 무너지면은 무너졌는데 나는 이렇게 대충 사는데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멘탈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그냥 그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기도를 좀 많이 했다 기도를 했다 어찌 보면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거든 이제 확실하게 건재하고 있다 이거. 그때 무너졌어야 되는데 내 이제 인생의 미션이었다 그 당시 하, 이 은혜는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겠다 꼭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도 뭐 사실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사이면은 네가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이랑 진짜 되게 가까워진 계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은 아니라고 보거든 그걸 알게 된 계기고 20살에 졸업하고 처음에 길 가다가 어 그래 우리 다음 밥 한번 먹자 우리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날 진짜 연락 와가지고 소개팅 땜방 해달라 이래가지고 내가 간 거라고 맞다. 그게 시작이었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술 먹고 빨라야 되는 거 뒤척거려 좀 해주고 많이 해줬지 어 막 그런 거를 보고 서로 약간 가까워진 가까이 지내면 그게 된 거지 지금 5년이 넘게 흘러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기억해준다는 것 자체도 되게 감사 그거 자체에서도 감동이 있고 되게 감사한 게 이거 해준다고 해가지고 기억하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네 아니고 다른 친구가 뭐 있어가지고 해줬을 수도 있을 거야 또 똑같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기억을 했을까? 난 아니라고 봐 그래? 어.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그래도 항상 나는 이거는 항상 아예 품고 있는 중에 하나였다 그건 진짜 앞으로도 그건 계속 될 거예요 그건 그 사건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담이라고 하면 미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소한 일일 수도 있거든 아니 그 꼴랑 뭐 그 몇십만 원 그거 가지고 어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지 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 주변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다 그렇다. 이거 자체가 생각이 되게 그냥 감사한 거지 은혜를 내가 감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 멋있다 이거 멋있는데 멋있다고 해주고 싶다 난 진짜 오늘 카풀로 딱 준비했어 진짜로 내 목표를 달성했다 진짜다 뽑아주마 아 진짜다 아 진짜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니 나를 위해 쓰면 된다 뭐지 오버하지 마라 진짜다 아, 진짜다 이거 나 이거 안 가면 버린다 나 이거 놔두고 간다 버린다 끝 그만 아직 안 왔어 그래. 사실 며칠 전에 물어봤다 애가 달러가 좋나 수표가 좋나 뭐가 가진 할까 달러로 줘야지 내가 달러로 좋다고 했는데 달러로 줘야지 100만원을 달러로 하면은 딱 100달러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이게 아, 애매한 거 뭔가 이런 거 해도 진짜 계산적이다 진짜 마침 딱 나 적금이 딱 돼가지고 이거 네가 안 받아가면 오늘 이 그대로 놔두고 갈 거다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못 받겠다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쓰나 어떻게 이걸 쓰는데 쓰지 마라 평생 박자에 돌아 그러면 아니야 됐다 나는 이미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기도 하고 이거는 근데 나 진짜 이 그대로 놔두고 간다 그러면 진짜로 나 이거는 이제 네가 앞으로 넣어라 챙이 넣어라 하루 이틀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몇 년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을 위해서 그때 내가 그 돈을 받는 날에 나 이거는 반드시 두 배로 갚을 거다 아 솔직히 나는 항상 생각하는 거지 계속 묶여도 끝이 없는 거라 이게 지금이 딱 기회인 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은혜 갚는 은혜가 무슨 은혜고 이게 은혜 같은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나는 어쨌든 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다 내가 촬영 하나 하면 협조해줄 의향이 있는 건 이거 있다며 그래서 네 소감이 궁금하다 아... 아 근데 진짜 못 받겠다 못 받겠어 이거 우리 나중에 갖다 버리라 그러면 불태워버려라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여행 갈 때 쓰자 이걸로 네가 어디 쓰든 나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그 감사한 마음에 정말 일부를 여기에 담아서 표현했다 그 당시에 내가 받았던 가치 일부가 이거... 아니라 이거는 진짜 2배 3배를 담아갖고 표현한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겨우 진짜 수치상으로는 2배를 담았지만 그 당시에 받았던 그 느낌으로는 정말 일부밖에 담지 못한 야 진짜 뭔가 임팩트 있나? 임팩트 있나? 수표라서 임팩트 있는 거 없나? 수표라서 없다 아니 달러로 줘야지 내가 달러라 그랬잖아 달러 내가 애나 할라다 말았다 애나 내가 아 근데 진짜 너무 고맙다 아니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고맙다 우리 다음에
이 휴가 이거 여행 갈 적 이거였을까? 내가 이랑 놀러 가려고 이 휴가를 연차를 써야 되나? 그거 좀 오바 아이가. 아, 닥치라. 이거 어쨌든 간에 이거 우리 다음에 여행 가자. 일본을 아무튼 가든 아니면 뭐 저기 베트남을 가든 그때까지 이거 이거는 어쨌든 내 목표를 달성해서 오늘 나는 굉장히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나 너무 기분이 좋다. 기분 좋다. 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기분이 좋은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 먹고. 12월이고. 고맙구나. 그래.